떡을 한 개. 프라이드 치킨. 어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만석 닭강정. 얼마 전에 뭐 위생 문제로 걸렸다는데 이거 안 쓰니까 이거 와서 또 먹어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있고요. 놀러 와서 또 만석 닭강정 식어도 맛있는 거 구입했고요. 얼마 전에 그 뭐야 위생 걸렸다고 그러는데 뭐 제품 자체가 그게 걸린 게 아니고 뭐 환기구 그런 쪽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날이 더우니까 가급적이면은 뜨거울 때는 좀 피하는 것도 좋긴 하죠. 네. 뭘 먹어볼까? 자, 됐어. 넣어봅시다. 서울에서 양념닭강정 먹으면 조금 식어가지고 맛이 없는데 이건 식어도 바삭하고 괜찮죠. 양국 만두천에 이 정도면 뭐 따뜻한 거 먹어야 맛있는데 따뜻한 거 잘했는데 찬 거를 이제 서핑하러 가는데 서핑 전에 간단히 먹고 나가봐야죠. 맛있다 진짜. 이거 오늘 짭짤한 것 같은데. 자, 하나만 더 먹어야지. 아, 이게 제 색이 안 좋네. 안 드셔? 뭐 못 먹었다. 맥주 한 잔이 땡기는데. 낚시 온도가 36도. 양젓가락 없냐? 꼬다리 먼저 먹어야 돼. 낚시 해보세요. 하루가 지났는데 어땠을까? 야, 그래도 먹을만 할까요? 바삭함만 먹어도 오지 먹을만 해. 이만 좋은 거 같아. 저번에 그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상했다고? 3일 이틀. 그거는 차에다 넣었잖아. 여기다 둔 게 아니라. 여기다 둔긴 넣었는데, 차에서 한참 방치해놓으니까 막 열이 엄청 어렵게 그거보다 뜨거우니까. 곰팡이 들었다고? 뭐, 여름철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아침부터 낮술 나고 있네. 낮술도 아니네. 해장술이네. 자, 지금 맛있게 드셔보시고, 멋진 아이들 맛있게 바라겠습니다. 좋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